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죄야? 내가 그런 거야. 내가 뛰어들고 내가 흔든 거야. 너무 좋아서 내 옆에 두고 싶어서 욕심냈어. 미안해, 누나. 지난 날 힘들게 하지 마. 부탁해, 누나. 준이는 어디 있어? 이놈아,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울어, 바보같이. 엄마 알고 있었어? 너 어디야? 집. 오늘 안 나가? 나갈 거야. 왜? 아, 나 회사 나왔거든. 얘기 안 하고 와서 혹시 나 집에 있나 할까 봐. 여보세요? 얘네 집에 안 가. 됐지? 왜 말을 그렇게 해? 끊어. 나가야 돼. 어. 왜 너 꿀 따고 나서 들어왔다 다시 나간 날 있지? 내가 또 맥주 좀 들어갔는데 누가 벨 눌러서 나갔더니 지나갔더라. 우리 집에? 내가 없으니까 너한테 가 있는 줄 알았대. 야야, 우회전! 아, 맞다. 너 지방 갔다 왔어? 차에서 영수증 봤는데 연천인가 거기더라, 당진 가는데? 근데 진아도 거기로 출장 갔던 날이네? 내가 데려다 줬어. 네가? 왜? 아,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어디 스케치를 하러 갔다 올까 했는데 마침 출장 간다길래. 왜 아무나 소개시키려고 그러지? 아니, 꽤 오래 본 사람이야. 직장도 좋고. 직장만 좋으면 되는 거야? 그럼 나도 되겠네. 네가 남자냐? 그럼 여자야? 네, 어머니. 네? 어디요? 잘 좀 봐주세요. 또 하나 있는 우리 아들이에요. 장남은 나다. 한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어머, 그래요? 기가 많이 빠지셨네. 준이야, 이거라도 많이 좀 먹어. 아니, 보약지체니까 왜 싫대? 기력 보충하고 좋지. 저 쌩쌩해요. 쓴 것 같지 않다니까요. 내가 어때서? 이거 어떻긴 해. 응? 겨울만 되면 강들 달고 살면서 누나보다도 못한 게. 응? 은진한 기가 세서 그래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여자가 기세다 소리들은 못 써. 너도 그렇고 준이도 그저 다소곳하고 수도분한 여자 만날 생각해. 멀리 찾을 것도 없어. 생전에 네 엄마 같은데. 아버지같이 어서 불려시 같은 새 여자 만나. 아이, 엄마. 우리 사이도 어때? 준이야, 난 네가 장가가서 애 낳고
잘 사는 것까지 만들어야 나중에 네 엄마 만나서 편해. 응?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럼요. 엄마한테는 아빠가 얘기할까? 할 수 있겠어? 해야지. 아빠가 준이 한번 만나도 돼? 아, 네가 싫다면. 그 싫은 게 아니라. 왜 또? 만나도 되는데. 그거는 괜찮은데. 준이 야단치지 마. 어? 그럼 그렇게 좋냐? 응. 곧 보겠다, 야. 곧? 언제까지 숨겨? 도와줄 거지? 미친. 너 꿈도 꾸지 마, 이 새끼야. 아. 웃지 마. 알았어. 그렇게 뽀로로 같아? 어. 이게 누구 때문인데? 고생했어, 고생했어. 눈 별로 안 부었네, 뭐. 됐거든. 그렇게 바보같이 왜 울었어? 안 울려고 했지. 근데 이상하게 자꾸 몰라 나도 같이 있어준다니까. 아니야, 오히려 아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잘한 것 같아. 누나한테 내가 할게. 내가 해야 된다니까. 경선인데 어떻게 그래. 난 뭐야, 꼭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는 놈 같잖아. 그게 뭐가 비겁한 거야. 남들이 뭘 하면 어때. 우리가 아니면 그만이지. 와. 왜? 원래 이렇게 씩씩한 여자였어? 또 반했냐? 진작에 홀랑 빠졌지. 고생했어. 많이 고맙고. 운 거밖에 없는데. 저기요.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그 윤진아 대리님하고 친하시잖아요. 혹시 남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? 그거 왜요? 들었구나. 남친 있다는 게 진짜였네. 혹시 누군지도 알아요? 누구예요? 전데요. 뭐가요? 남친이요. 왜요? 네? 네? 생각할수록 웃기네. 윤대리가 뭐 자기 남친이라도 뺏었어? 누가 그렇대? 근데 왜 이렇게 열내고 있냐고. 그만하지. 썸은 탔잖아. 언제? 그렇다는 건 뭔데 그럼? 다 봤거든. 그럼 나도 예은이도 썸이겠네? 대리. 진심 없는 사과 필요 없거든? 굳이 사과하라면 빨리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할게. 내가 강세형보다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니까 약올라 할 거 없어.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. 그럼 좋은 사람이 좀 돼주라. 경선이가 아직 몰라. 곧 얘기할 건데 그때까지만 모른 척 해줘. 그쪽 부모님도 아셔? 집안 엄청 따진다는 얘긴 해줬지? 그 걱정까지 해줘서 고마워.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지. 누나부터가 보통이 아니던데. 몰라. 잘해봐.
엄마 아들 괴롭힐까봐 벌써 겁나지? 내가 딸내미 속은 생각도 안 해. 내가 못 되게 굴면 어쩔 건데. 엄마. 엄마. 준이 힘들고 아프게 만들지 마. 나 그것까지 감당 못해.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자.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야? 아니면 서준이 갖고 노는 거야? 내가 더 많이 좋아해. 어떤 변명도 안 통할 거라는 거 알아.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를 이해시키기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. 근데 경선아, 나는 너 잃어버리고 못 살아. 뻔뻔하지. 근데 어쩔 수 없어. 난 너 없이 안 돼. 네가 있어야 돼. 서준이는 둘 다 쥐고 어쩌자는 건데. 우리 남매는 지지고 볶든 말든 네 속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거야? 그런 생각한 적 없어. 그럼 무슨 생각했는데?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? 먼저 얘기하지 못한 거는 미안해. 말했으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라도 했을까 봐? 너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? 해도 될 짓을 한 거 같냐고.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. 자라온 시간들, 내 과거 연애들, 무덤까지 갖고 가자 약속한 비밀들. 마음에 걸리겠지. 야, 너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지금 과거사나 꺼내서 계산이나 때리는 저질 취급하는 거야? 오죽 답답하면. 네가 답답했으면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숨 막혀 죽었겠다. 나 며칠을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도 모르겠어. 그 정도로 충격이었고 배신감에 몸서리쳤다고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.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데?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그냥 준이랑 헤어지고 네만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? 그래도 도저히 못 보겠다면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고 그냥 네 인생에서 빠져주면 되는 거야? 네가 지금 인정될 때야? 하라면 원망도 하고 싶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죄야? 미안한데 네 동생이라서 멈칫한 적 없었어. 더 솔직하게 말하면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.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. 준이만 봤어. 준이만 보였어.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. I feel you now from here. Our time is not done yet. You've given me my fullest heart.
끊지 말고 들어줘. 나한테 실망하고 배신감 느낀 거 알아. 세상에서 누나한테만은 그래선 안 되는 것도 잘 알고. 근데 누나, 진아 누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. 내가 그런 거야. 내가 뛰어들고 내가 흔든 거야. 너무 좋아서 내 옆에 두고 싶어서 욕심냈어. 미안해 누나.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, 딱 한 번만 이해해주라. 내가 다 받을게. 누나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. 그러니까 진아 누나 힘들게 하지마. 부탁해 누나. 여보세요? 이때 내가 더 이뻤거든? 야, 너 눈이 있냐? 내 얼굴 봐. 빛이 나. 눈이 났다 진짜. 인연이 정녕 주리를 틀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. 죽이거라 이거사. 서준이 진짜 애기 때다. 아기 때도 잘생겼네 우리 준. 벌써 철판 깔았냐? 앞으로 눈꼴 실 일 많을 텐데. 어, 진짜. 이해 안 되매. 이해해 준대매. 아이고, 그랬다가 내가 언제 이거 사. 이게 진짜. 이해해 줘. 너 친우야, 친우야 있어 너. Show the world you love him.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. Stand by your man. 왜, 뭐 줄까? 아니요. 배고프니? 과일 깎아다 주려고 하는 건데.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어, 뭔데? 나한테? 해. 어, 얘. 어, 너 왜 이래? 야, 승우야, 준이 왜 이러니? 어? 준이야. 언니. 어. 저 사실은... 어, 그래, 뭔지 말... 왜 그래?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. 어? 할 말이 있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. 아우, 준이야. 뭔지 말을 해봐.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마냥 이러고 있어? 응? 뭐야? 니네, 니네 왜 이래, 지금? 너희 둘, 아니지? 엄마. 응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어머나, 어머나, 어떻게 나, 어머나, 엄마. 어머나, 어떻게. 진정해. 뭐야, 너도 알고 있었어?